2021년 산업재해 예방 훈포장 유공자를 소개합니다. 남해화학 주식회사 이재근 공장장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안전 관련 서적 및 논문을 발간, 회사 내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해 임직원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 확대, 노후 설비 교체, 위험 설비 개선, 협력사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등 숙련된 안전기술과 프로세스 투자로 지역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신서천 화력기전공사 조종우 차장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현장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안전관리자로서 재해 방지 및 사전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한 산재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전산화 운영을 통해 자율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에 일조하며 사업장 내 대형 중량물 관련 선제적 안전조치 및 지역 내 건설 안전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주식회사 해태 HDB 익산공장의 김도용 파트장은 석탑산업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외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중대사고 예방 매뉴얼을 우리말로 번역해 공장 표준으로 등록했습니다. 영국 표준협회에 지게차 안전운행 예방 프로그램을 공장에 도입했으며 선진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공장 도입으로 LG생활건강 공장 최초로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국내외 학술지에 3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다수의 산업보건 전문가를 교육 양성해 국내외 산업보건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 국내 9개 반도체 산업장의 위험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으며 현재도 직업병 원인 규명과 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진플라스틱 백지숙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산업안전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사업장을 관리하며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내 안전보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분석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식회사 정봉식 팀장은 산업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능력을 향상하고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보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월별 테마 안전활동과 시상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전 부서 대상 화재 진압훈련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